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요청했습니다. ask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면은 물어보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요청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람의 쌍들. 둘둘씩 짝지어서 모르는 사람들의 쌍들이 앉으라고 한 방에 그리고 채트, 수다 떨라고 얘기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In half of the room. 그 방들 중에서 반은 핸드폰이 위치되어져 있었어. 테이블 근처에. 다른 반은, 방의 다른 반은 핸드폰이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는 여러 방들 중에 반은 핸드폰 있고, 여러 방들 중에 그 나머지 반은 핸드폰 없고, 그 대화가 had ended 끝난 후에 연구자들은 요청했다. 참가자들한테 what they thought about 서로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물어봤어. 여기에 그들이 여기서 배우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존재했을 때 방에 참가자들은 여기서 보고 했다기보다는 말했습니다. 퀄리티, 그들의 관계의 질이 안 좋았다. 얘네들보다 안 좋았다. 어떤 애들? 말했던 애들. 핸드폰 프리는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방에서 말했던 애들보다 대화의 질이 안 좋았다. 그리고 그 짝들 말했던 방에서 핸드폰이 있었던 방에서 말했던 애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들이 보여줬다고. 공감을 덜 보여줬다고. 명령문 생각해봐라. 모든 시기를. 여러분이 앉아 있어. 점심 먹기 위해서 친구랑. 그리고 놔둬. set. 여러분의 핸드폰을 테이블에다 놔둬. 여러분은 조동사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몰라. 느꼈을지도 몰라. 좋음을. 스스로에게 좋음을. 나참 잘했어. 이렇게.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didn't pick it up.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나 메시지도 확인 안 하고 참 잘하고 있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의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여전히 hurting. 괴롭히고 있을 거야. 괴롭히는 중이었을 거야. 여러분의 관계를, 그 사람과, 여러분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었을 거야. 핸드폰의 존재는 동사한다. 연결을. 사람 사이의 연결. 그 대화에 포함된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심지어 그 핸드폰이 빈칸 되고 있을지라도.